예, 저는 지금 경남 김해시에 있는 신호산에 올라와 있어요. 아마 여기가 그 김해의 그 주산이겠어요. 가장 높거든요, 여기가. 630m라는데. 여기 신어산. 하나님 신자에다가 물고기 어자 써가지고 신어산인데. 좀 언밸런스하죠. 근데 와서 그 표지판을 보니까, 안내판을 보니까, 여기서 이제 그 김수로 왕릉이 보이는데, 그 왕릉에 그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네요.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산이다. 그래서 신어산이라고 했다는데, 그만큼 여기는 그 김수로 왕의 그 설화가 깃든 산이에요. 근데 그 김수로 왕, 우리나라에 그 많은 시조들이 있죠. 박격거세, 뭐, 김할지, 뭐, 또 고주몽, 또 왕건, 이성계, 뭐, 이런 그 시조들이 있는데, 나라를 세운, 건국한. 그 중에서 이제 김수로 왕은 이 자손을 퍼뜨린 걸로 따지면 가장 그 성공한 왕이죠. 김해 김씨가 우리나라에서 4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. 그다음에 이제 경주 김씨가 한 200만 정도 되고. 하여튼 그만큼 400만이나 될 정도로 많은 김해 김씨인데. 이렇게 인구가 많다는 거. 근데 한번 이거 인구를 따질 때 우리가 염려하는 건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염려하죠. 이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는데, 이제 곧 이제 100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. 뭐, 조만간, 뭐, 2050년 이내로. 또 굉장히 염려하죠. 야, 인구 100억 되면 어떡하느냐, 그러는데. 근데 또, 참 모순적이게도, 아이러니하게도, 자기가 사는 나라에,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인구가 또 늘어나길 바라죠. 줄어들면 또 굉장히 걱정하고, 야, 이거 우리 지역 인구가 줄어들면 어떡하나. 너무,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? 예? 자기가 사는 지역이나 자기가 사는 나라의 국가의 곳의 인구는 늘어나길 바라고, 세계 인구는 줄어들길 바라고. 참 모순이죠. 응? 뭐, 앞뒤가 안 맞죠. 아이러니. 뭐 파라독스 아주 한마디로. 그참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. 엔트로피가 급속히 쌓이는 거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적당히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. 인구는 적당히 늘어나야 된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적당한 그게 되는 거죠. 이 순환이 되는 거겠죠. 지구상에서.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지구에서 살아나갈 수 있겠죠. 네.